문제는 이쪽이네요. 목구멍. 지금 이거 보면 목젖이 원래 이렇게 해서 연골을 딱 들면 이렇게 올라 붙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이미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목젖이 이혀 뒤쪽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지니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될 정도 되면 꽤 오랫동안 무비 꽤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목구멍인데 상당히 두툼하죠. 살이 쪄 있어요. 두툼해서 이게 이 무게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 이게 쭉 처져요. 처진 거를 이 혀가 와서 꾹 눌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뒤쪽 보이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뒤쪽은 목뼈예요. 그래서 더 뒤로 물러날 곳이 없어. 그러면 이 틈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틈으로 숨을 쉬는데 이게 내려와서 누르지, 혀가 와서 누르지, 목젖이 여기 들어가 중간에서 누르지, 어떻게 돼요? 숨쉴 틈이 없어. 그래서 아까처럼 숨을 쉬었던 거예요. 자, 근데 보면 혀가 듬직하죠. 두툼해가지고 아주 그냥 힘좀 쓰게 생겼어. 그래서 이 무거운 혀가 이렇게 내려와서 애들을 눌렀으니 그런 상황 사단이 난 거단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 기도가 좁아요. 그리고 연구개가 많이 처져 있어요. 그리고 연구개도 자체가 살이 좀쪄 있네요. 그 다음에 비염 증상도 있어요. 어렸을 때 비염 심했어요. 지금은 괜찮고요. 지금은 지금도 심하진 않은데 계속 비염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때이 비염 증상,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자꾸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코의 문제도 영향을 주고, 코뼈가 휴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오케이. 그 다음에 입도 많이 벌어지고, 네. 체중도 꽤 나가죠. 예. 그 다음에 편도는 그닥 크진 않은데, 그 다음에 이빨이 마모되지도 않고, 일자목도 살짝 있을 것 같고, 혀가 두껍다, 크다. 그거는 혀에 지방이 껴있다. 배가 나온 이유가 뱃살에 지방이 잔뜩 꼈다는 것처럼 혀에도 지방이 꼈다는 거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심하진 않네요. 두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턱이 이렇게, 이중턱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혀가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훨씬 날씬한데도 코를 골아요. 호흡도 심하고. 그 다음에 혀가 길고 커요. 그 다음에 근육의 탄력은 노화와 연관인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운동을 안 하면, 우리가 평생 삼켜왔기 때문에, 이 혀는 계속 뒤로 넘어가는 게 익숙해요. 이런 그 그림 본적 없죠? 뭐 사람들이 별로 일반인은 관심도 안 가질 텐데, 이제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혀예요. 혀는 중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붙어 있어야잖아요. 혀를 붙잡고 있는 근육을 봤더니 입천장 쪽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 머리뼈 뒤쪽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이 아래 턱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목 아래쪽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혀를 잡고 있는 근육들은 뒤로, 아래로. 앞으로는 그냥 잡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근육들이 긴장을 해버리면 꼴깍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렇게 뒤로, 아래로 가는 연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혀는 그렇게 된다. 더 뚱뚱한 사람이 시간당 10번 정도의 무호흡이고, 이 사람보다 덜 뚱뚱한 사람인데 시간당 60번이에요. 6배나 심해요. 뚱뚱한 걸로 따지면 이 사람이 훨씬 심해야 될것 같은데.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혀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혀의 크기가 6.5, 여기는 9.5. 이 사람보다 약 30%가 작죠. 그랬더니 30% 차이인데 6배 차이가 난 거예요. 무호흡 지수는. 엄청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혀 뿌리가 어디 있냐를 봤더니 이 사람은 경추 1번, 2번 사이에 있는데 이 사람은 경추 2번, 3번 사이에 있어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혀가 그만큼 아래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봐서도 턱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져 있죠. 그리고 이거를 CT로 봤더니 혀 안에 지방의 비율이 여기는 24%인데 여기는 42%나 돼요. 두 배 차이죠. 그럼 혀 안에 지방이 잔뜩 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을 빼내고 혀를 줄여주면 훨씬 더 좋아질 거란 거죠. 살 빼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 거를 해야 돼요. 지금 턱이 뒤로 떨어져서 목구멍을 당장 막아서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아래턱이 뒤로 떨어져서 기도를 막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요. 그거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름이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혀 운동을 해줘야 돼요. 혀 운동을 하는 방법이 내가 이제 고안한 혀 운동 기구, 혀 트레이너.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자, 혀가 자꾸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혀 뒷부분,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대고 꾹 누르는 거예요. 잠자기 전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꾹 눌렀다가 펴주고, 꾹 눌렀다 해주고. 그러면 이 혀가 끌려 올라와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없어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내가는 게 우리 바이오 슬립 테라피란 거예요. 이상 상담을 마쳤습니다.